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지금 기존에 어떤 자동차 리스, 렌트죠, 그죠? 한국에서는 렌트라고 그러죠. 뭐 리스도 있긴 합니다만, 저 리스도 있겠네. 그 자동차 리스의 과정입니다. 생산자, 딜러, 리싱 컴퍼니, 빌리고 차를 이제 리스하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용도가 다 되면 스크랩, 고물상, 그죠? 고물상 이렇게 해서 각각이 각각의 장부를 정리를 해요. 제조사, 차량 제조사는 제조사대로, 딜러는 딜러대로, 다 각기 고물상은 고물상대로 각자의 장부가 있고, 이 장부들 간에는 서로 간에 연결되는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귤레이터는 이제 정부를 말합니다. 뭐 국세청이라든가 차량 등록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이 정보들을 이제 취합을 해서 뭔가를 이제 조사를 하거나 뭐 세금을 매기거나 그렇게 하게 되죠. 근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하나의 장부를 공유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관심 있게 볼 거는 뭐냐니까 이 장부가 만들어지는 시간적 순서예요. 제일 먼저 장부가 시작되는 것은 요 레귤레이터 매뉴팩처럴 제조사죠. 제조사에서 이 차는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제 장부를 만들겠죠. 그래서 김대리가 설계하고 뭐 박 팀장이 나사를 쪼고 그리고 부사장이 기름을 칠하고 그리고 회장님이 뭐 운송장까지 탁송장까지 차를 몰고 나왔다. 이것이 기록이 남게 됩니다. 거의 블록체인 방식이에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의 그래 돈 그래만 기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돈 그래 화폐의 이동을 기록하는 것이 목적을 두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그게 아닙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그냥 기록이에요, 기록. 근데 그 기록은 가능한 6화 원칙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이죠. WH라고 얘기를 하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 기록이 그 다음 단계에 딜러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딜러는 이전에 매뉴팩처가 만들어 놓은 기록에다가 또 자기의 기록을 덮어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럼 딜러가 이 기록을 덮어 쓰게 되면 이 덮어 쓴 내용을 재밌게도 이 매뉴팩처러가 공유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출시한 자동차가 누구에게 전달되어서 어떤 기록이 새로 생성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또 딜러에서 자동차 그러니까 총판이라고 해야 되겠나요? 전국 총판에서 다시 이제 차량 리스 사업자 혹은 렌트카 사업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스타 렌트카 뭐 금호 렌트카 이런 이제 렌트카 회사에 넘어가죠. 그럼 이 넘어간 렌트카 회사는 또다시 새로운 장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신혼여행 온 그 홍길동 씨와 그의 아내 준양인가요? 준양이하고 홍길동인가? 하여튼 그 두 커플 불륜이 되겠다, 그죠? 그 커플들이 요 뭐예요? 차량을 빌려서 3박 4일 동안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의 비용을 썼다라고 하는 기록을 여기다 위에다 엎어서 쓰게 됩니다. 그죠? 시간적으로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장부를 이 렌트카 회사에서 홍길동과 춘향이의 아름다운 그 제주도의 불륜 여행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고 하면은 그 정보도 역시 딜러와 그리고 매뉴팩처가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니까 싱크로나이즈 서로 해서 동결을 시켜 나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이제 리시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럼 리시는 차를 빌리는 사람이죠. 홍길동이 운전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홍길동은 어느 주유소 혹은 어느 LPG가 맞나요? LNG가 맞나요? 가스 충전소, 그죠? 제주도의 렌트카는 대부분 이제 가스를 씁니다. LNG인지 LPG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충전소에서 얼마치를 충전했고 어디서 어디 생산일출봉까지 몇 킬로를 갖고 했던 것들이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 기록 역시도 이전 단계에서 공유가 되죠. 나머지 마지막으로 고물상항이 넘어가게 되면 이 고물상항은 차량 무게가 몇 킬로였고 그 중에서 중고 부품으로 판 게 얼마고 그리고 새로서 그 어디 뭐 어디 포항 제철에다 판 금액이 얼마고 이 금액이 또 되겠죠. 그것이 이렇게 순환되어서 결국은 모두가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 기본적인 블록체인 메커니즘입니다. 따라서 항상 동기화되니까 실시간으로 그 차량의 상태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차에 대한 모든 이력들 누가 언제 어떤 동작 어떤 행위가 이 차량과 관련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시스템은
현재 산업계에서는 이것과 비슷하게 구동되고 있는 것이 AS9000이나 AS9001 항공산업이에요. 그 보잉 747이나 787 비행기 만드는데, 그런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요 비슷한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 때 나사를 누가 언제 어떻게 조였고, 어떤 재료가 몇 도씨 온도에서 어떻게 가공되었고, 모든 기록들이 다 남겨져 있습니다. 그게 AS9000 기록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김해 공항 뒤편에서 그걸 만들고 있죠. 어쨌거나 자, 이러한 시스템이 동작이 되니까 누구나 모든 정보를 다알수 있으니까, 굳이 레귤레이터가 누구에게 당신네들 그 리싱 컴퍼니 제주 스타 렌터카한테 당신네들 어떤 차 이번에 수익이 얼마나 됐는지 좀 장부를 보자고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니까 이 양반도 레귤레이터도 똑같은 장부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니까, 그죠? 그리고 생산자 입장에서도 내가 만든 차량이 몇 킬로를 뛰고 난 뒤에 평균적으로 조물상으로 가게 되는지, 내가 만든 판매한 차량 중에서 제네시스는 평균 몇 킬로 뛰고, 그리고 기아 모닝은 몇 킬로 뛰고 고물상으로 가는지, 그리고 렌트카에서 얼마의 수익을 벌어들이는지, 이런 정보들을 다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고, 나쁜 점도 한 가지가 있어요. 좋은 점은 모든 사람이 정보를 공유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정보 좀 보자, 자료 좀 보자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게 좋은 점이고, 나쁜 점은 홍길동하고 춘향이는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아닌데, 그두 사람의 예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록에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사생활, 사적 정보의 침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과 가장 큰 단점이에요. 비유가 적절했나요? 자, 이렇게 그 내용들이 여기 있는 쭉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카리스이고, 두 번째 우리가 익혀야 될 용어가 퍼미션드와 낫 퍼미션드 네트워크 있습니다. 퍼미션드 네트워크는 이걸 이제 가든드라고 해요. 가든드 혹은 와일드 네트워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담벼락이 쳐져 있는, 정원의 울타리가 쳐져 있는 네트워크예요. 여기는 어떤 허가받은 퍼미션, 말 그대로 허가를 받은 퍼미티드 디드 파티시펀트가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네트워크 관리하기가 편리하죠. 편리한데 단점은 퍼미션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가 그 네트워크를 통제한다는 거고,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디센트럴리제이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속성이 있죠. 그래서 퍼미션드 네트워크가 not permission다, 그렇죠? 그러니까 public 네트워크라고도 얘기합니다. public 요거는 private라고 얘기를 해요. 사이에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되게 다 구현하기가 쉬워요, 어떤 기술들. 그런데 파블릭 상황, 누구나 그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탈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네트워크에서는 상당히 네트워크 관리가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파블릭 용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가 있고 누구나 쉽게 나갈 수가 있는 그런 게 있죠. 다음에 이런 블록체인의 차이, 기본적으로 이제 디스트리뷰트와 서스테이너블입니다. 디스트리뷰트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모든 장부들이 다 이렇게 똑같은 장부가 나눠져 있죠. 누구나 똑같은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디스트리뷰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스테이너블은 유지 가능하다는 말이고, 그리고 시큐어 프라이빗 인델러블 있는데, 인델러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고칠 수 없단 말이에요. 한번 기록된 정보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기에 우리 어떤 여행을 다녀온 누굽니까? 여기에 여행을 다녀왔던 어떤 홍길동이 자기가 어디에 제주도 3박 4일 다녀왔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다 하더라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 기록은 영구히 보존되게 됩니다. 그게 블록체인의 기본적으로 인델러블하고 서스테이너블한 속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큐어는 안전하죠. 왜냐니까 이거 고칠 수가 없으니까요. 고칠 수가 없으니까 뭐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알고리즘을 이어지는 장에서 우리 살펴볼 겁니다. 다음에 프라이빗이에요. 프라이빗은 요거는 블록체인 내부의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애시당초 블록체인은 모든 정보가 서로 공개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투명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좀 곤란하잖아요, 사실. 그죠? 왜냐니까 스타렌트카 같은 경우 자기의 영업 상황을 스타렌트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금호렌트카에서도 자기 걸 바라보러 볼 거고, 금호렌트카 입장에서는 또한 스타렌트카에서 자기의 어떤 영업 내용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그런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별도의 메커니즘을 추가적으로 고안해서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구성하는지도 예제가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트랜스페런트 앤 오더블. 이 트랜스페런트라고 하는 말과 위에 있는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모순되는 말이죠. 그죠?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트랜스페런트합니다. 투명하죠. 그런데 어떤 다른 기술적인 걸 더해서 프라이빗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음에 여섯 번째는 컨센서스 베이스드와 트랜잭셔널이라고 하는데, 이 그레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남겨지는 것은 모든 기록, 블록체인에서 기록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기록을 남기느냐니까 그레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그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을 주고 뭘 어떻게 빌리거나 사거나 하는 그레뿐만 아니라 어떤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어떤 차량을 수리를 했다, 혹은 어떤 차량이 어떤 도로를 지나갔다, 어떤 차량이 가스를 충전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돈이 오가든 오가지 않든 어떤 사건들은 다 그래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걸 이제 트랜잭셔널이라고 표현하고, 다음에 컨센서스 베이스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은 만약에 장부가 이 장부들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장부가 있는데 장부 내용이 다르더란 말이에요. 같아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 다르냐니까, 딜러에서 리스잉 컴퍼니의 차량을 판매한 가격이 차량 한 대당 2천만 원에 판매했는데 어떤 장부에는 4천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장부가 있더란 말이에요. 이 장부들 중에서. 그죠? 어떤 장부는 2천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 2천만 원이 맞느냐 4천만 원이 맞느냐 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장부는 다 누구나 공평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다수결입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둘, 넷, 여섯 개 있죠. 여섯 개 중에서 과반수는 셋이잖아요. 3대 3이 되면 답이 안 나와요. 3대 3이 되면 어떤 게 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대 2가 되거나 5대 1이 되면은 더 많은 쪽이 무조건 참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더 많은 쪽이 참이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더 많은 쪽을 참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지가 그 알고리즘이 또 이제 proof of work라고 해서 삽질이에요. 삽질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Orchestrated and Flexible by Smart Contract. Smart Contract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Smart Contract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어떤 계약의 이행사항, 그러니까 뭐예요? 이 리싱 컴퍼니에서 그 홍길동에게 차를 빌려주는 거예요. 차를 빌려주는데 홍길동이 며칠까지 입금을 해야 돼요. 하루에 차량 이용 대금이 5만 원이다. 5만 원이고 3일간 빌리기로 했다. 그러면 15만 원이잖아요. 그럼 15만 원을 리싱 컴퍼니에게 입금을 언제까지 해야지 이 리싱 컴퍼니가 차 키를 공항에다 배치를 해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홍길동은 그 차 키를 찾아서 공항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은 사람이 그 계좌를 보고 홍길동이 입금했는지 보고, 아 입금했구나. 그러면은 김기사 자키 갖다 줘. 이러면 자키를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 지금의 방식입니다. 근데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스스로 이 시스템에 의해서 돈을 입금했으면 자키가 날아가는 거고, 돈을 입금하지 않았으면 자키가 가지 않는데, 이것이 사람의 개입이 없이 사람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고서도 스스로 진행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계약은 계약인데 뭔가 좀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도 상당히 2세대 기술이에요. 2세대 기술인데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만 얘기를 해볼까요? 컨트랙트 문제가 있는데, 요건 이제 계약이에요. 계약인데 계약의 이행을 어떻게 강제하느냐 하니까 프로그래밍으로 합니다. 프로그래밍 코드로 짜는 거죠. 따라서 뭐가 필요합니까? 프로그래머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떤 랭귀지도 필요하겠죠. 프로그래밍 언어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툴도 필요합니다. 작성도구. 이런 것들 누가 제공하느냐 하니까 이스리움 파운데이션에서 제공을 해요. 이스리움 파운데이션 언어도 만들고 툴도 만들고
해서 제공하는데 이제 프로그래머들은 자발적으로 모의사라고 하는 거죠. 언어도 별도의 언어를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불가피하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어떤 문제냐니까 수많은 프로그래머들이 달라들어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중에 버기 코드 스펠링 하나인지 두 개인지 모르겠네요. 버기 코드 그러니까 에러니어스 에러가 있는 코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에러니어스가 NEOUS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포함되어 있는 코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골라내느냐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달라들어서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니까 계약이 하루에도 수백만 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 수백만 건의 계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만 명의 프로그래머들이 일을 해야 될 텐데 이 수만 명이 만들어내는 코드들 중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버그 모든 프로그래머는 버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찾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한폭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스마트 컨트랙터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더 나쁜 상황은 뭐냐니까 이게 체인 리액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의 코드에서 하나의 계약에서의 하나의 에러가 이 에러가 다른 코드에 있는 다른 에러로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멀쩡하게 나는 코드를 잘 작성했다 하더라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코드를 잘못 작성하게 되면은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생태계 자체에 치명적인 손상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2세대입니다. 이스리움 방식이죠. 그래서 3세대, 4세대 넘어가면서 또한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 기초 과정을 좀 마치고 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